외국에 오래 사시면서 열심히 일하신 후에 돈 많이 모으시고 노년에 은퇴 후에 한국에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국에서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피스텔이나 건물을 사셔서 임대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외국에서 너무 오래 사시는 동안에 정보, 한국의 정보를 많이 놓치시고요. 최근에 와서 변화된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자,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의 땅을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건물 취득에 제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영주권자이신 분들을 먼저 볼까요? 영주권자이신 경우는 한국 내에 한국에서 거주하는 분들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한국 내 부동산 및 이에 관한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상의 부동산 취득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그런데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사를 짓는 땅을 취득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민권자인 경우는 어떨까요? 자, 시민권자인 경우는 우선 부동산 취득 자금을 한국으로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작은 돈은 아닌데 그 취득 자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올 때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서 외국한 은행장에게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시민권자가 한국 내 건물을 취득하는데 제한은 없지만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후에 60일 이내에 두 달이죠. 관할 시장이나 또는 군수에게 구청장에게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자, 시민권자인 경우는 만약에 취득하는 토지가 군부대 시설 주변, 그래서 풀린 경우에 땅이라든지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지역, 생태보전 지역 등이면 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미리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기한 내에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내에서 상가,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 조그만 상가 건물들 그리고 오피스텔 건물 등을 개인이 아니면 법인 명의로 해서 구입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사실 이런 분들 관심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그만 1층에는 상가 건물, 2층과 3층에는 조그만 렌트 하우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물들,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관심들이 있으시죠? 자, 그런 경우들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렌트를 주고 월세나 아니면 전세를 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통서류와 개인과 법인이 있는데요. 공통서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이 있으면 되고요. 개인인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납세 관리인 설정 신고서, 관리를 누구한테 하겠다는 설정 신고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를 하지를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납세 관리인으로 선정을 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인 내가 개인으로 신고를 한 경우는 한국에 없기 때문이 그렇죠. 자, 법인, 영리법인의 경우입니다.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자,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인 경우, 법인은 외국에 있고 국내 사업장이 한국에 있는 경우죠.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4번, 지점 등기부 등본, 그리고 이 내용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에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일시적이라는 소리죠.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서 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뭐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외국 기업 국내 지사 설치 신고서 4번,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뭐 세무보고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재무상태표를 처음에 준비하실 때 그 서류로 집어넣으셔도 되는 거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나는 미국의 IRS에 국세청에다가 그 사실을 신고해야만 하나요? 내가 부동산을 한국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신고 대상이 되나요? 한국의 재산을 신고해야지만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러한 경우에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IRS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는 경우나 전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미국 소득세 신고 소식 10-40 스케줄 E 파트 1에서 월세를 받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러니까 한국이 되겠죠. 월세 소득 및 관련 비용 등을 기재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 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죠. 한국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부동산 관리비용, 수선비, 수리비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등은 비용으로 소득세 계산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내가 한국 내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전세 그리고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그 소득을 미국 IRS에 신고해야지만 하나요? 당연히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경우니까 질문이 있으실 수 있겠죠. 자, 한국에서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경우와 월세가 있을 텐데요. 전세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반환할 금액이 일종의 내가 갚아야 될 채무이기 때문에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국에 신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은행 예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소식 1040의 스케줄 B 파트 3 칸에 계좌 보유 사실을 보고하고 은행 예금이 $1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4월 15일까지 전자신고서를 통해서 FBAR에 보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또한 별도의 해외 금융자산 보고 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의 규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Form 89-38을 첨부해서 해외 계좌 내역을 꼭 보고를 해야지만 합니다. 내용 빠뜨리지 않으시게끔 담당 관련 회계사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제작해드리는 시기로 해서 올려드리는 게 2020년 6월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의 자료는 한국의 국세청과 주미 한국대사관의 납세자가 알아야 할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시간이 다 다르실 수 있겠죠.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관련해서 영상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주변에 한 번만 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케이스 바이 개인마다 다 다르실 테니까요. 지역에 따라 또 다르실 수 있고요. 용도가 또 다르실 수 있겠죠. 거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관련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놓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